자, 어제 이상한 성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상한 성 첫 번째 초심자 구원 에피소드죠. 이상한 성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다음 거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엔 뭘까? 이 게임이 도대체 뭔가요?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구만. 기다려 봐봐봐. 일단 방제에 써놨듯이 놀이공원 만들기, 롤러코스터 타이쿤 2 고전 게임, 이게 다야. 짧게 요약하면 그게 다네요. 자, 일렉트릭 공장이 있고 공원 놀이터가 있는데, 아, 난 뭔가 오늘은 좀 뭔가 물가 쪽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도전자 공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당신의 목표는 이 파라다이스, 이거자. 오, 좋다. 그래, 난 저렇게 칙칙한 막 공장 놀이터 막 우주 정거장 이런 거 싫고요. 보타니의 하얀 파도. 자, 당신의 목표는 이 파라다이스 섬에 고수익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상은 놀이기구 탑승 수익만으로 월 수익을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하세요. 그렇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1,000만 원만 벌면 된다 이거지, 월마다? 알았어. 일단 맵 전경을 한번 봅시다. 오호, 물가긴 한데 일단은 섬이 이따시만큼 있고요. 이제 테두리는 이제 물로 쭉 덮여 있습니다. 부지는 한 이 정도. 괜찮네? 대출? 아니야. 대출금은 어떨까? 네, 대출금은 1,0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1,000만 원. 왜 이렇게 항상 돈을 이렇게 빌린 상태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 진정한 사장을 봤나? 자로지간 월 1,000만 원을 언제까지 하는 거지? 한번 봅시다. 언제까지였었어? 기간은 없나? 기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무조건 놀이기구만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매출을 뽑아내라. 그렇구만. 그렇다면 일단 닫힘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열어두시고요. 일단은 시작은 뭐 항상 같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자, 부금재생기 설치. 자, 물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네. 물 쪽에. 여기. 오케이. 아, 바닥 자동 생깁니다. 물 위에다가 놀이기구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길. 초록 색깔이 좋겠어. 높빛깔.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꼬여서. 야, 어제 보니까 이게 비 오는 날에는 회전목마가 되게 인기가 많더이다. 예, 비 오는 날에는 회전목마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줄을 길게 해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수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입장료는 1,000원. 오케이. 자, 1,000원. 빰빰 빠바빠바빠바빠바빰빰 빰빰빠바빰. 회전수를 반으로 동강내고 출발을 모두 태우면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도 태우면, 일단 모두 태우면으로 합시다. 모두 태우면. 이런 것도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어제 제가 하면서 굉장히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 머리가 터질 뻔했습니다. 그걸 좀 잘 봐가면서, 잠깐만요. 좀 까리하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까리하게 관리 어떻게 할까? 관리라고 하면 역시 이런거죠. 그 체크같은거 점검을 매 10분마다로 바꿉니다. 매 10분마다 이렇게 10분마다 바꿔두고, 정비기술자를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발도장을 찍어놓을게요. 이런식으로 까리하게. 이렇게 요렇게 해두면 이게 이 녀석이 회전목마만을 고장나자마자 1초만에 바로 들어가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겁니다. 게임이 딱 취약저격이에요. 재밌지 이거. 뭐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 좋습니다.
일단 뭐 싸게 받을게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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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벌어봤자 얼마 쥐뿔도 되지 않아요. 잘 들어오지도 않네요. 네, 금호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요 가생이끼를 이용하겠어.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바라바라밤. 깔끔해. 아니야, 입구를 딴 데 만들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일렬로 쫙 멋있네. 길길길 이거는 이걸로 노란색이랑 초록색으로 일단은 예 다 통일하겠습니다. 파란색은 별로 꾸지더라고. 어, 마음에 안 들어. 자, 요렇게 해두면은 좋지. 굉장히 좋지. 자, 바로 오픈. 나선 미끄럼틀 900원. 자, 싸게 싸게 가져오. 싸게 싸게. 자, 점검을 매 10분마다 빡세게 굴릴게요. 이 정비 기술자들을 빡세게 굴려보겠습니다. 빡세게. 자, 정비 기술자 정확하게 여기까지. 요거만 보면 돼. 요거 두 개만. 자네 목표는 이 톱니 이거랑 회전 목마랑 나선 미끄럼틀 두 개만 보면 돼. 얼마나 일이 쉬운가 이거. 승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요 앞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초반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괜히 쓰잘데기 없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힘 빼는 것보다 이렇게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아요. 자, 여기다가 밥도 하나 건설을 할게요. 아, 밥이 아니라 일단은 안내소부터지. 밥은 아직까지. 예. 좀 안내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 뭐지? 뺑 둘러주고 싶은데. 요렇게 한 다음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안내소를 거시기 할 수 있게끔. 근데 이 가운데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저걸 이용해야 되겠다. 이 배너를 좀 이용해서 뭘까? 아, 이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가 되나? 아, 안 되네. 뭘까? 막아두고 여기도 이렇게 막아둡니다. 이러면 이제 다 빠지죠. 그 사이에 요거를 뚫고 이제 배너 두 개를 다 펑펑 시키면 됩니다. 좋지? 배너를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 아, 여기 못 가나? 아, 안 되네. 여기 설치가 안 된다. 아, 그러네. 아, 요렇게 설치할 건데. 요렇게. 됐다. 요렇게 해두면 이제 쓰잘데기 없이 출구 쪽으로 애들이 막 진입을 하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지. 나오는 사람만 이렇게 쭉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좋지. 그리고 여기다가 벤치까지 만들어줍시다. 깔끔하게. 벤치. 나 지금 오늘은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잘 만들 거예요. 오. 벌써 경영이 달라. 전략이 달라 이게 벌써. 깔끔해요. 자, 이제 바로 안내소를 여기 가운데에다 빵 하고 둘라 그러는데 안내소가 좀 잠기네요. 어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네. 아, 완벽했는데 여기서 막히네. 아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완벽했는데. 물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내소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아, 물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물 이렇게 하면 되네요. 됐고 좀 꾸밈 요소를 넣고 싶어. 꾸밈 요소라고 하면요, 이런 건데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 꾸미더라고. 진짜 와, 이거 롤러코스터 제대로 꾸미는 사람들은 미쳤어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대단히 잘해. 이걸 막 어떻게 깔던데. 뭐 어떻게 하더라. 난 왜 건설이 안 되지. 진짜 오밀조밀해. 막 보도마다 옆에다가 이렇게 테두리 치는데 세상에. 게임 제작자 뺨싸대기를 후려칩니다. 근데 난 거기까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빠박하기에. 일단 내 세계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이게 빡빡하게 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시도조차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정신 이상자예요. 어우. 다 뭔가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들 같아. 우산 가격을 일단은 조금은 때려야지. 우산을 한 이만큼 초반 돈을 일단 끊겠습니다. 초반에 놀이기구 막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 나의 양심상 14,900원짜리 우산을 팔겠어. 14,900원짜리 우산을 팔고요. 비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꾸밈 요소 만들고 싶다. 일단 나 솜사탕 만들고 싶어. 일단 여기 되게 자리 좋다. 여기를 조금 벤치 그래 여기서 앉아가게끔 요렇게 길을 좀 넓힐게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네. 그리고 나도 한번 꾸며볼게요. 도전입니다. 도전. 난 설치가 안 되죠? 난 왜 설치가 안 돼? 잠수함 뭐야? 자, 지금 나 벤치나 만들게. 벤치. 난 왜 설치를 못하지 저거? 가운데에 쓰레기통 하나, 양 사이드로 쓰레기통 하나씩. 짠짠. 잘 됐다. 완벽하죠? 일단은 완벽해. 이게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스타프루트 음료 가게. 스타프루트가 뭔지 아는 사람? 스타프루트. 오. 스타프루트? 자, 목마르면 여기서 마시고 가. 어? 여기 좋네, 이거. 오, 좋다, 이거. 또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화장실? 야, 화장실이 없어. 아, 있다. 아, 있네. 다행이네. 나 화장실이 없는 줄 알고 식겁했잖아. 화장실. 자, 일단 있을 건 다 생겼습니다. 아, 열대에서 먹는 과일이 스타프루츠예요. 과일 이름. 별 모양의 과일 이름? 쳐봐야 되겠어. 오,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오, 처음 봤어. 살면서 처음 봄. 스타프루츠 진짜 별같이 생겼는데? 오, 무슨 맛일까? 좋네요. 열대에서만 자라는 과일이란다. 저거, 와, 먹어보고 싶네. 무슨 맛일까? 캐로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렇구만. 예상치 못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와우. 전망대는 좀 이따가 좀 뭔가 공원이 조금 완성이 돼가면은 가운데에서 빡 멋있게 받겠습니다. 이제 뭐 만들지? 일단 요거 두 개만 만들어두고 롤러코스터 하나 만들까? 스타듀밸리에서도 나와요. 그렇구만. 그렇구만. 일단 저 연구 기금 좀 조정할게요. 운송용은 거의 필요 없어. 거의 안 만들어. 얌전한 놀이기구도 잘 안 만드는 편인데 일단은 두겠습니다. 스릴 있는 놀이기구도 내비두고 물 놀이기구도 내비두고 풍경만 지울게요. 요렇게만 이렇게 다섯 가지만 정상 기금으로 내비두겠습니다. 내비두고 어허, 이거 되게 잘 된다. 나선 미끄럼틀이 되게 잘 되는데요. 잠시만. 1회 탑승 모드. 1회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놀이기구 탑승 인원을 5로 맞추면 이게 대결이 빨리빨리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았어. 일단 뭐, 이 놀이동산에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몰리는 건 당연하다면 당연하네요. 이분 방송이 왜 줄샷이 되어 있는 거지? 아, 잘 오셨어. 그거는 운명이라네. 자, 이번엔. 그래. 일단 목표가. 봅시다. 목표가 월 수익을 최소 1,000만 원 이상 달성할 것. 이거기 때문에. 일단 요런 짜잘한 거 짤짤이 하는 걸로는 1,000만 원 모으는 건 정말 어렵다고 보아요. 너 롤러코스터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 자명하다. 자, 롤러코스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 일단 6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오든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든 롤러코스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들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척 하다가 그렇게 요렇게 아 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약간 자리가 조금 애매해. 어디서 시작을 해야지 이게 깔끔하게 될까?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하고 싶은데 아 그게 안 돼. 사방향 법칙이 있으니까 여긴.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해봐. 나무 지우고 이곳을 한 바퀴 뱅 도는 뱅 지구 일주하는 이 섬을 일주하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만들자. 트랙이 부족해요. 내가 지금 600만원밖에 없다고. 그거 하려면은 한 1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그렇게 멀게 가는 거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 내가 잘 못 만들 뿐더러 일단 롤러코스터의 법칙은 다른 놀이기구랑 겹치게 짓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선 미끄럼틀 옆으로 이렇게 트랙이 쫙 지나가는 거지. 옆에 귓방맹이에 롤러코스터가 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다? 흥미도가 상승한다. 흥미도. 그 흥미도가 높은 뭐다? 그 롤러코스터는 급나게 히트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잘데기 우왕 가면요. 그거 별로야. 그거 별로야. 아마도. 아 그래서 빨리 생각을 하라고. 이거 어디다 시작할 거야. 시작 안 해 빨리. 여기 좋다. 뭐? 잠깐만. 여기 좋은데? 이렇게 위에? 이거 좋네. 자, 뒤쪽으로 해서. 좋네. 자, 플랫폼은 뭐다? 길게! 무조건 길게! 꿈은 크게 가져! 브라더! 이게 쭉 가다가 여기 막히겠죠? 이런. 빰빠바밤. 육지 쪽을 통과하는 거 어떨까? 아, 지하 쪽으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쑥 하다가 이쪽으로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팍 해가지고 나선 미끄럼틀 옆 대구리를 쓱 하고 지나가서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아이디어 괜찮네요. 제법이야. 상당히 제법이야. 망할 것 같다고? 아,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안 망해. 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리지?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합시다. S자 트랙을 오른쪽으로 해서 살짝 뺀 다음에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까비.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한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 좋네. 높이는 한 20m까지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19.5m가 일단은 딱 좋아. 빰빠바밤. 여기다가 물튀김을 한번 빵 넣는 겁니다. 멋있네요. 물튀김을 넣고 그다음에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좋습니다. 여기다 회전뱅킹 기능을 넣어서 위쪽으로 쓱 하고 올라가는 거죠. 나선 상승 큼으로. 아 큼으로 하니까 안되네. 그럼 자금으로 원. 아 뭐야. 아 상승 이래서 상승 자금. 아! 뭐에 걸리는 거야 자꾸. 상승 자금이 안 돼? 이거 하강이지 않아? 하강해버렸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걸린다. 물 때문에 좀 어렵다. 어려워. 물튀김. 빰빰빰빰빰빰빰. 내 생각엔 일단 올리는 거야. 크게 상승을 올리고. 아 여기 닿네. 어렵네.
다음 자금으로 아 이거 어려워. 자 자금으로 두 번. 자 원신 분리기를 아예 만들어버려.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가서 뭐 돈이 없어. 아 뭐야 이까짓 거 만들었는데 파산. 파산 항상 시작은 파산이구려. 파산 아하 좋지 않습니다.